야, 이게 바로 GOD 소도영이에요. 소도영이가 춤이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를 엮었는데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게 소도영 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노래 앞부분에서 네, 그 감성이 진짜 대사하듯이 네. 뭐, 감정을 다 전달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어서 제가 현아가 되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재아가 아니라 현아가 되고 싶어요. 재아 예. 이 빅매치입니다. 굉장히 재밌네.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가 제가 사실은 저희 누나가 네네. 신하 선배님들 팬이었고 제가 GOD 선배님들 팬이었고 그래서 맨날 머리 쥐어뜯고 싸웠어요. 누나랑 막 이게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붙으시잖아요. 네, 붙으셨네. 박빙을 박빙으로 한 거야? 아, 이거 박빙을! 아, 이거! 박빙을! 박빙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거 그 당시 네. 현아라는 이름을 지닌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성은 저희가 모르니까 그분 입장이 곤란해질 텐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때 두 분을 보니까 더 생각나네요. 아니, 왜냐면 예. 처음 사귄 거거든, 여자를. 근데 그때가 몇 살 때인데요? 21? 21. 멍청한 게 이 멋있는 친구를 데려가면 내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손혜영씨랑 신혜성씨처럼 생긴 친구를 내가 데려간 거야. 술자리에.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정말 술만 먹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만든 노래가 현아입니다.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현아 날 버리지 마라 이렇게 계속 노래를 오늘 지금 손호영 씨가 중간중간 막 그 숨어있는 화를 뿜어내는 것 같아서 예 날 떠나지 말아요 yeah, yeah, yeah. 좋았어요. 네. 아, 손호영 씨. 네. 손호영 씨의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기분이 어땠어요? 항상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요. 동요병리 정말 싫다. 예. 네, 농담이고요. 네. 일단 제가 근데 우연치 않게 또 혜성이 형님 다음에 나오게 돼서 너무 네. 죄송한데 너무 형님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 한 살 차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주 왜냐면... 고도의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아, 머리 좋아요, 예. 지금까지 최장수그룹으로 이렇게 해오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존경할 점도 많고 본받을 점도 너무 많고. 형님만 안 하지 계속해서 존댓말을. 예. 신혜성 씨,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아니, 저. 동영 씨한 살 차이에요. 한 살이죠? 네. 맞아요. 한 살 차이에요. 근데 워낙 좀 깍듯한 네. 친구라서 예. 옥수수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신혜성 선배님은 찜통에 맛있게 막 쪄낸 찐옥수수. 찐옥수수. 네. 그리고 손호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버터를 발라서 먹고 있는데 약간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마지막에 불로 막 이렇게 확 구워버려가지고 버터구이 옥수수 아시죠? 아, 비유 좋다. 바로 씨는 어떤 옥수수 더 좋아해요? 저는 버터에 불 확 구워버리는 거. 아, 그러면은 손혜영 씨가 이길 거라는. 아, 저는 불편합니다. 누가 이겨도. 무조건 중립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N입니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노래할 때 목소리가 좋아요. 그분만의 딱 목소리나 창법이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냥 볼 수는 없어. 너나 날 버리지.
압도하는 너무나 이렇게 골고루 잘 보이는 데라서 또 역시 또 내공이 있죠, 은영 씨가. 혀라 당신 떠나시면 그 슬픔 정말 어쩌란 말야. 와! 감독 82! 은영 씨 382점으로 1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예, 우리 신혜성 씨가, 한없이 어린 동생을 꼭 안아주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제 불이 켜졌더라고 하더라도 호영 씨가 많이 축하해줬을 거고.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기고 지고 떠나서 또 보신 분들도 긴장감 있게 또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웬만한 가수들이면 다 떤다는 불의 명문 무대에서 첫 방을 또 하게 돼서 지금 너무 네, 좀 후련하고 이제 빨리 토크하고 싶어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